오늘은 우리 아이들하고 즐겁게 동물놀이를 좀 해볼 거예요. 오늘의 놀이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우리 층간소음으로 늘 고민 많으시죠? 바닥에 좀 두터운 매트를 꼭 깔아 보시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놀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노래는 가사가 조금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노래를 그냥 배운다는 느낌보다 노래의 가사에 나오는 동물처럼 움직이는 것을 매 절마다 좀 바꿔서 해볼 거거든요. 먼저 1절에는 개구리가 나와요. 개구리가 이렇게 점프하는 것처럼 우리 같이 점핑할 거예요. 노래 제목 자체가 See how I'm jumping. 내가 점프하는 거를 봐봐. 이런 자랑하는 나의 움직임을 자랑하는 노래거든요. 그래서 1절에는 개구리처럼 막 점프를 계속 하면서 그냥 다닐 거고요. 또 2절에서는 돼지처럼 움직여 볼 거예요. 돼지는 사실 우리나라 문화로는 우리가 돼지는 보통 코를 이렇게 푹 올리고 꿀꿀꿀꿀꿀꿀꿀 이런 걸 많이 하긴 하는데 서양에서는 돼지가 주로 이렇게 좀 진흙에서 대굴대굴대굴대굴 구르는 돼지는 언제나 좀 롤링 하는 것으로 많이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돼지처럼 막 대굴대굴대굴대굴 구르는 것을 해볼 거고요. 또 3절에서는 원숭이처럼 움직여 볼 건데요. 원숭이는 나뭇가지를 이렇게 잡고 그네 타듯이 막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swing like monkeys 이렇게 움직여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수달, 수달 아시죠? 수달은 물에서도 막 헤엄치다가 밖에서도 나오, 어, 그, 땅 위로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 물을 타느라고 막 몸을 막 이렇게 흔들죠. 그래서 수달처럼 막 이렇게 쉐이킹도 또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곰처럼 곰이 나무 위로 올라가거나 어딘가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클라이밍을 한번 해볼 거예요. 곰처럼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 기어오르는 그런 그 움직임을 해볼 건데 이런 움직임은 지금 시청하시는 어머님들 자녀분들이 한 36개월 이전의 아이, 한돌 지나고 36개월 사이 정도의 아이라면 꼭 동물을 꼭 상상해서라기보다 엄마가 움직이는 움직임을 함께 하면서 아이가 다양한 신체 표현을 할수 있는 것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 되세요. 요때 아이들은 걷는 것 이외에 다양한 움직임들을 통해서 대근육이나 소근육을 좀 많이 쓸수 있도록 하는 그런 훈련 자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요. 36개월이 넘는 아이들, 한 4~5살 혹은 6살, 7살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해당 동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아이들과 미리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시고 아이들이 상상하면서 이런 어떻게 보면 그 상상력을 더 많이 자극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아이들의 상상과 함께 이런 다양한 동물의 움직임들을 함께 해본다고 생각하시고 자, 우리 1절 노래부터 한번 적용해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노래가 조금 길지만 함께 움직이면서 우리 활동해 볼게요. 개구리가 돼볼까? 점프! 점프! 계속 이렇게 뛰어다니시면 돼요.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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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가사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점프! 와, 너무 힘들어서 쓰러질 때까지 이렇게 뛰어보는 거야. 이거는 돼지구나. 떼굴떼굴떼굴떼굴떼굴떼굴. 거실이나 방에서 계속 떼굴떼굴떼굴떼굴떼굴떼굴떼굴떼굴 이렇게 불러보세요. 떼굴떼굴떼굴떼굴떼굴. Rolling, rolling. 이제 피곤해. 자, 이번에는 원숭이처럼 움직여봐요. 아이들이 그네를 타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여도 되고요.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안고 그네 타는 것처럼 이렇게 흔들어 줘 보세요. 슈우, 이제 우리 수달이 돼보자. 물에서 나오니까 물을 타러야 돼. 우리 온몸을 타러 볼까? 이제 아기 곰이 돼볼 거야.
나무위로도 기어 올라갈 수 있고, 와, 높은 곳도 이렇게 기어 올라가는데, 다리랑 팔을 이렇게 올려서 기어 올라가 보자. 와, 우리 친구들 진짜 잘했어요.